아이덴티티 버드예요. 아이덴티티 버드. 저는 버드 아이입니다. 아이로 표시하고 있어요. 대문자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죠. 아이는 아이덴티티 버드라고 불려요. 어떤 경우 그러냐니까 모든 버드 x에 대해서 아래 조건이 유지된다면 그렇다 말입니다. ix equal x가 될때 모든 버드 x에 대해서 every 버드 x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성립할 때 그렇단 말이죠. 아이덴티티 버드는 때때로 blind라고 하는 말은 뭐뭐좀 과수평가되다, 오해되다 이런 말이에요. Aligned. 악의적으로 보이다, 뭐 그렇게 때때로 has sometimes been blind owing to the fact that dia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새 X를 여러분들이 I에게 부르더라도, I를 향해 부르더라도 모든 I는 X를 당신에게 100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조롱하는 듯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 bird I는 어떤 지능도 없거나 또는 상상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죠. 왜냐니까 얘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걔가 들은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오니솔로지라고 하면은 오니솔로지 이게 뭐예요? 뭐 조류학이라고 해야 되나? Ornithology. Ornithology. 조류학에 있는 조류학 학생들은 이 새를 이디엇 버드, 바보 새라고 불렀어요. 아무 상상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하는 오니솔로지스트는 이 상황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 그런 다음에 데이리아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실이냐니까 아이덴티티 버드가 사실은 굉장히 지적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뭔가 좀 창의성이 없어 보이는 행동의 어떤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니까 비범하게 큰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넓어서 그렇다는 거죠. 왜 마음이 그렇게 넓었냐니까 얘는 모든 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판도바, 비판도버입니다. 왜 비판도버에서 나왔죠? 이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거죠. 그 얘기를 좀 이따가 할까요? 왜냐니까 비판도버. 그냥 한줄 끼워서 여기다가 정리하겠습니다. 비판도버는 어떤, 우리 정의한 게 뭐였죠? 이건 A, B equal B 되면은 이때 A is a 판도버 B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A is a 판도버 B when A, B 그러는 B. 이게 비판도브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B도 좋아하고 그러면은 A is an idiot bird 혹은 identity bird the I when 뭐예요? A, B는 B가 되고 A, C는 C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AX equal X for any world X 그래서 모든 새, 어떤 새든 X에 대해서 AX equal X가 되면 A는 identity bird라는 거죠. 그죠? identity bird는 IX equal I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 갔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IX를 I에게 X라고 부르면은 이 친구가 X를 콜링 백 다시 되돌려주는 이유는 뭐냐니까 얘가 생각을 하지 할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친구는 여러분에게 얘가 X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죠? 마음이 넓어서 모든 새를 다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덴티티 버드는 모든 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since가 들어왔죠. Then 얘는 자기 자신도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아이덴티티 버드는 에고센트리입니다. 자기 자신도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and I equal I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고센트릭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러나 is egocentricity, egocentricity, 얘의 egocentricity, egocentricity, egocentricity. 발음 정확히 들어보셨죠? egocentricity. 제 발음보다 훨씬 낫죠? 이 친구의 egocentricity가 대리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대리아가 뭐죠?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을 다른 모든 새보다도 더 좋아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니까? 얘는 누구나 다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든 남이다. 자, now, a few simple problems about identity board. Identity board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한 문제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지문입니다. 그래서 20번부터 문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번부터 몇 번까지 있느냐니까 좀 많아요. 대략 몇 가지만 잘라서 볼까요? 20번, 20번 문제하고 2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We are told that there is 이 숲에 identity bird I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I는 agreeable 한 새입니다. agreeable 한 새 문제 3번에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이덴티티 버드는 이 팔로우스 데디아, 그게 아니군요. 데디아가 사실입니까가 데디아가 진실입니까? 그러니까 3입니까? 이런 말이죠. Every bird must be found of at least one bird. 모든 새가 적어도 하나의 새를 found of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 컨디션 C1, C2가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컨디션 C1, C2가 없다고 가정하고 주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단지 아이덴티티 버드에 대한 상황만 가지고 그죠? 요 문장이 참인지 아닌지 밝혀보라는 겁니다. 정답은 yes가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하나씩 볼까요? 포리스도 아이덴티티 볼드가 있다는 것은 ix equal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i is agreeable 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ix equal x에 대해서 bx equal x in b가 있다는 거죠. 그죠? There must be at least one b가 있어야 되는 거죠. b가 되고 where bx equal b x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동인 것이 아니라 x equal x이고 그리고 and i is agreeable 하니까 then 이렇게 된 then 이렇게 이 문장이 됩니다. 적어도 bx 그런 x가 되는 b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agreeable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어떤 i, y, i에 대해서 i가 만약 y를 합시다. 얘는 뭔가 이것도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i,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버드에게 y를 던져줬을 때 그죠? 와 그리고 또 다른 x가 있습니다. 그 x에게 y를 던져준 거예요. 이걸 b라고 할게요. b에게 y를 던져줬다고 했을 때 얘들은 동일하게 둘 다 y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다른 새 b입니다. 이걸 앞에다 뭐라 적어 놓을까요? for a b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a라고 적었어요. any b가 아닙니다. 그냥 혹은 뭐 굳이 a가 아니라 하더라도 괜찮죠. 1 플러스인데 at least one list one bird bird b 그죠? at least one bird b
요것을 그냥 1 플러스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죠? 1 플러스 1 플러스 b에 대해서 ly 이퀄 by 이퀄 y가 되는 게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identifiable도 있고 i is agreeable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가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b가 y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y가 될 수 있는 것은 for any bird y잖아요. and for any bird y.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y에 대해서 어떤 y에 대해서도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y에 대해서도 숲속에 있는 모든 새에 대해서 여기에 성립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숲속에 있는 모든 새들은 각각이 자기 판도 오버 every bird must be found of at least one bird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